국립공원 지정 논의가 지역 내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공통 분모를 찾지 못해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면서 광양시의 대응도 주목됩니다. 지역 대표 특산품인 매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공급 물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산지 폐기까지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특히 국가 유공자와 학생들이 그때의 참상을 되새기며 소통의 자리를 이어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장서궁 도교육감이 취임 1년을 맞아 전남 교육의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반면 도의회 등 기관들과 빚어진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9주년을 맞은 오늘 순천의 전남동부 보훈회관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구순의 참전 유공자와 국군 장병,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날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조희원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9,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국가의 부름에 응답했던 참전 유공자들.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버렸지만 69년 전 참혹했던 그날의 기억을 더듬을 때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20년을 시체와 같이 악취가 나기 때문에 코를 막고 전쟁을 했습니다. 코를 막지 않으면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고 후퇴도 못하고 전진도 안 되고.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 하지만 후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그날 6.25의 기억을 함께 풀어놓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훈지청이 지역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 처음으로 기획한 이번 토크 콘서트에는 참전 유공자 20여 명과 국군 장병 10여 명, 지역 학교 청소년 4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조촐한 자리였지만 참석자들 모두에게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군복무하면서 지금 6월 25일이 지금 두 번째인데 저번에는 이런 행사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뜻깊게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가 유공자분들을 직접 봄으로써 저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애국심이 더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국가 유공자는 전남 동부권에서만 1,954명. 아직도 전국에는 6.25 전쟁 당시 전사한 국가 유공자의 유해 13만 3천여 위가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순국선열의 명예를 제대로 기리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둘러싼 갈등에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운산 보존의 명분과 생존권 보장의 요구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조율해야 하는 광양시도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1967년 공원법 제정과 함께 추진된 국립공원 지정. 이후 자연공원법으로 관련 법규가 바뀌고 현재까지 20여 곳의 국립공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국가의 주도 아래 경관 보전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줄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점차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에서도 2011년부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운산에 위치한 서울대 남부학술림의 무상 양도를 막기 위한 조치로 국립공원 지정이 검토된 것. 최근 기획재정부가 무상 양도에 선을 그으면서 지역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고 있지만 여전히 국립공원 지정은 찬반 양론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13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답곡마을 일원입니다. 이곳 주민들의 한 해 수입의 절반 이상이 고르쇠 수액 채취에서 나오다 보니 주민들은 백운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대로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고르쇠는 물론 임산물 채취에 제약을 받게 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현재 광양 고르쇠 채취 종사자는 480여 명. 매년 30억 여원의 소득을 얻다 보니 국립공원 지정을 통한 생존권 박탈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제약을 따르는 그걸 왜 하려냐. 그걸 하지 마라. 당신들 하면 죽음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인근 구례군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과 생태 보존구의 확대 등으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백운상 국립공원 지정 논의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이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군다나 당사자인 구례군과 지역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추진됨에 따라서 더 많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치권도 이번 현안을 놓고 절충점을 찾기 위해 쟁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댈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것. 그러나 찬반 양측의 팽팽한 의견을 취합해 결론을 내리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환경부의 입장이 전해지면서 이 문제가 장기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불신감을 해소시켜주는 그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국립공원 지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자료까지 배포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광양시. 환경보전이란 대의명분 속에 일부 지역민들의 생존권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민선 7기 광양시의 대응에 따라 지역 내 갈등 양상이 전환점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여수산단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가 추진됩니다. 지자체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다음 달까지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여수산단 기업 5곳, 11개 사업장을 방문해 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도 검사를 진행한 뒤 이후 정부의 합동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는 또 다음 달 7일부터 주민 10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여수산단 내 모든 사업장의 방지시설 등을 공개하는 한편 주민 건강 역학조사의 방법과 대상,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5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어제 여수 MBC가 보도한 여수고 옆 숙박시설 신축 논란과 관련해 건축주가 오늘 건설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여수고 측의 반발로 교육환경심의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오늘 재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어젯밤 건축주 측이 숙박업소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전해와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붙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건축주 측은 해당 부지에 숙박업소 대신 교육환경 심의가 필요 없는 다른 업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서궁 전남교육감은 취임 1년 최대 성과로 학생 중심 교육과 교육복지 확대를 꼽았습니다. 장 교육감은 수업 혁신을 통해 전남의 아이들을 4차 산업을 앞서가는 미래 인재로 키워내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장서궁 교육감의 취임 1년은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줄곧 이어졌습니다. 학교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힘쓰도록 전국 최초의 학교 지원센터를 만들고 정부 계획보다 2년이나 앞선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도입, 그리고 전남 학생 참여위원회를 학생의회로 격상시켜 실질적인 학생 자치권 보장 등입니다. 30년이 넘은 현장의 평교사 경력을 토대로 전남 교육이 나아갈 외형적인 혁신의 토대는 만들어졌다고 자평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부단히 연구하고 그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 애들 교육에서 새로운 변화를 끌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전남의 학생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영광을 시작으로 목포 등 4개 권역의 창의 융합 교육 지원센터를 구축해 미래 교육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전남 학교의 50%에 달하는 작은 학교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초중 통합 모델을 지역과 함께 고민하며 상생 발전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즉 교육 공동체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학교, 농촌 작은 학교, 섬마을 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장서근 교육감은 최근 교육참여위원회 구성과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제 등 교육자치와 협치 현안이 도의회나 언론, 지역사회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성찰하며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여수수산물특화시장과 상인회 측의 오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분쟁조정시민위원회가
시장 대표이사 측과 상인회 집행부 측에 동반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오늘 발표한 권고안을 통해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상인회 집행부가 서로 수십 건의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로 연루돼 상대 측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1개월 이내 사퇴하고 새로운 인물과 조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인회 측에는 연체된 공과금을 원금을 한 달 이내 지급할 것을, 회사 측에는 공과금 원금이 지불될 경우 곧바로 시장 내 영업 행위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특히 회사 측이 여수 씨의 재산인 아케이드를 금전적 대가를 받고 특정 상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여수 세무서에 세무조사 수행을 권고했습니다. 호남 지역의 건설 재료와 신재생에너지 제품의 시험, 검사,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산하 기관이 광주에서 여수로 이전해 오늘부터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오늘 지역 정관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동지구 신축사무소에서 개원식을 열고 핵심 기술 인증과 관련한 기업 지원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연구원 개원식은 같은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인 이산화탄소의 전환과 활용을 위한 기술센터 준공식도 겸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세 군데의 기술센터에 추가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던 매실이 소비가 줄고 가격도 하락하면서 오히려 수확기 농가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공급 물량을 줄여서라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보자면서 매실로서는 처음으로 산지 폐기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들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바닥에 깔린 매실 위로 굴삭기가 돌과 흙을 뒤덮습니다. 올해 갓 수확한 매실을 땅에 묻어 폐기하는 겁니다. 10kg 한 상자에 한때 6만 원을 호가했던 매실 가격은 올해 3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 재배 면적 증가와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매실 가격이 끝없이 떨어지자 결국 농민들은 시장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산지 폐기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했습니다. 옛날에 비해 30% 정도 포기를 해버려. 생산해도 뭐 임금이 안 맞으니까 안 따뿌려. 빙축했다면 또 해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 올해 처음으로 배정된 매실의 산지 폐기 물량은 광양 150톤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모두 500톤. 농가에 지급되는 3억 5천만 원의 보상비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청매실 수확이 대부분 끝난 데다 일부 지역은 산지 폐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그냥 금액은 작은 금액이거든요. 농약값이나 킬리값이라도 하라고 이제 하는 그런 극약 처방이죠. 매실 재배 농민들은 이 같은 산지 폐기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매실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존해주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체형 뭐 할 게 없습니다. 열대 과일 헌대봤죠, 해봤죠. 시설도 해야 되고 이게 초기 비용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농촌의 노령화 이게 뭐 이거 노령화 돼가지고. 이와 함께 농민들은 가공 상태로 들어오고 있는 수입 매실 역시 국산 매실의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FTA PF 품목에 매실을 포함시켜줄 것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 대표 특산품인 백운산 복분자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았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유기농으로 재배되고 있는 백운산 복분자가 다음 달 말까지 수확과 건조 과정을 거쳐 인삼공사에 전량 출하될 계획이며 올해 5억 원의 소득 창출이 예상됩니다. 백운산 복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산림청과 함께 지역 특화 작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여수문화방송 6월 중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는 여수 MBC의 실험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지역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기획 프로그램 제작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장마철 폭우로 인한 위험지구 점검과 무더위로 예상되는 각종 질병 예방 그리고 지역 관광 실태를 냉철히 판단할 수 있는 분석 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쯤 고흥군 과영면에서 지게차가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지게차 운전자 61살 신모 씨가 수중 수색을 하던 119 구조대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게차가 고장이나 멈춰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오늘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3명이 적발됐습니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음주 단속에 운전자 1명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적발됐습니다. 순천에서는 운전자 1명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01 상태로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여수에서도 운전자 1명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6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